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은 헬기가 부족해 구조대를 충분히 현장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구조대원들 상당수가 12시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반면에 해군은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인력이 없어서 10분간 대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헬기가 없었던 해경과 구조 인력이 없었던 해군, 둘 사이의 지리적 거리는 약 1km에 불과했고 서로 수시로 통신을 주고받았지만 누구도 역할을 조율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11조 국회법. 랜스 헬기에 몇 명 탔습니까, 그날? 1차에 14명, 2차에 9명.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랜스 헬기는요, 3명 탔어요. 조작사 1명, 정비사 2명. 정비사는 왜 태우고 갑니까? 예, 1차 14명, 2차 9명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자료를 받고 계시면서 국회에 와서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9시 40분에 출동한 삼함대 링스 헬기에는 3명 탔습니다. 저 보세요, 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군은 해경의 지원 요청을 받은 지 거의 40분이나 지난 뒤에서야 헬기를 출동시켰습니다. 목포 해군 삼함대에서 9시 40분 이륙한 헬기는 10시 1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해군 헬기는 구조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인근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당시 교신 내역입니다. 구조자 운반 장비인 호이스트를 갖추었냐는 해경의 질문에 해군이 없다고 답하자 해경은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해군 헬기에는 구조 인력 또한 없었습니다. 조종사를 제외하고 6명이 추가로 탑승할 수 있지만 이날 해군 헬기에는 조작사 1명과 정비사 2명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경 1, 2 구조대는 헬기편을 구하지 못해 차량을 이용해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육로를 이용해 팽목항에 닿은 뒤 어선과 경비정을 갈아타고 12시 15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경 1, 2 구조대가 해군보다 15분 가까이 일찍 출발했지만 무려 2시간 이상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전복한 뒤 1시간 30분 이상 지났을 시각입니다. 목포 해경 1, 2 구조대가 헬기를 타지 못하고 해군 삼함대가 구조대원 없이 헬기만 출발시켰던 이 시각. 해경과 해군은 계속 교신 중이었습니다. 당일 서해청 해군연락관과 해군 삼함대 간 통화기록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해경과 해군은 이후 각자의 출동 내역도 공유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해군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서로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경이 앞서 출동시켰던 헬기 511호의 이륙 장소는 해군 삼함대 내에 위치한 헬기장.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목포 해경과 해군 삼함대가 지금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 전용 부두하고요. 목포 삼함대 사령부, 즉 사이가 거리가 1km밖에 안 됩니다. 이 삼함대 사령부에 가니까 해군의 헬기도 있고 링스 헬기도 있더라고요. 1km 전방에 헬기가 있는데 1, 2 구조대가 산 넘고 물 건너 3시간 만에 현장에 갑니다. 지도상에서 거리를 확인해봤습니다. 목포 해경 전용 부두와 해군 삼함대 사이에 바다가 있지만 바다를 고려해도 이들 사이의 거리는 약 1km 정도에 불과합니다. 1, 2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해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더구나 해경 전용 부두에는 별도의 헬기장도 있습니다. 해군 링스 헬기가 해경 전용 부두 헬기장에 내려 해경 구조 인력을 태우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해군과 해경의 역할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고 그 때문에 구조 작전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